아프리카 대륙 서쪽 끝의 세네갈.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네갈 하면 축구를 떠올립니다. 첫 출전한 2002년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꺾고 16강까지 진출하였으며 엘하지 디우프나 덴바바 같은 유명한 선수들을 배출한 세네갈. 하지만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네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수도와 전기가 부족한 환경에 60%가 넘는 문맹률. 이곳의 아이들에겐 낯선 이방인의 방문이 커다란 뉴스가 됩니다.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그저 낯설고 신기하기만 합니다. 그 눈 속에 좀 더 많은 것들을 담아주고 싶어서 우리는 시네마 천국을 선물했습니다. 시네마 파라디소는 가능성의 상자라는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인데요. 영화관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영화관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. 영상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, 교육적 효과가 더욱 필요한 곳에 저희가 찾아가는 모델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영화는 사실 연인들이나 가족분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굉장히 서민적인 수단 중에 하나인데요.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일반 아이들이나 어른분들 영화를 접하시기가 힘든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다 조금 더 일상적으로 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를 통해서 좀 더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시고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좀 더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네마는 리허나 세단는지 아이시네마 유네사 니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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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먹는 물건이나 도줘. 아이들에게 큰 도화지를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많은 영상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. 나는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생활하고 싶다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우리에겐 아주 작은 나눔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세네갈 아이들에겐 꿈을 꿀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. 아이들의 꿈을 위해 메가박스와 SK텔레콤이 영화 같은 일을 시작합니다.